오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5월 31일자 금요일. 자, 한 주간도 마감하고요. 5월달 마감하는 5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화이팅 하시죠. 자, 박수 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자, 오늘 5월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가능한 날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펀드라든지 자금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실적 나오게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 날은 크게 요동치기보다는 웬만하면 잘 안 빠지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윈도 드레싱 나온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0.27% 상승, 반도체 지수 0.74%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권도 독일 0.54% 상승,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도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저점 2820권은 권역은 지켜내는 모습이고, 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좀 있죠. 중국 A주가 5% 지분 비중이었는데, 자, 20%까지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5% 더 추가, 이제 10%까지 외국계 MSCI 지수 편입돼서 신흥국 지수에서 지금 현재 10%까지 리밸런싱 됐다. 우리나라는 12.8에서 12.7로 아마 잠깐만요. 좀 정확해야 되니까 조금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한 이슈들은 이미 시장이 다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틀렸습니다. 한국은 12.6%에서 12.1%로 0.5% 비중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적어놨던 거 체크해 봤습니다. 자, 태국은 0.5% 늘어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는 신흥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래서 중국 쪽으로 외국계 자금이 좀 유입이 되니까 지금 탄탄하게 하방 경직을 좀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자, 미국은 다우존스 닥터K가 이거 뭐 계속 지키겠느냐, 립서비스로 버티는 것도 한 번도 번이지 빠질 것 같다 한 이유로 깼어요. 일단 깼으나 반등 시도 다행히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기 25,390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안쪽으로 회귀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빨리 반등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렇게 어떤 때처럼 이렇게 빨리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잘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다 실패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자, 이제 상당히 이제 하락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미국을 별로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피해를 잡고 있고 같이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에디님 반갑습니다. 너무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기주의라 표현하기엔 좀 부적절한데, 자국에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닥터K가 큰 힘을 댈 건데 발목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닥터K는 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성공하시죠. 자, 화이팅 할 겁니다. 자, 여러가지 어렵지 않은 분들 없다 생각하는데요. 닥터K도 힘내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화이팅 해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마무리되면서 잘 지나갈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0.0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370만 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옵션은 큰 변동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해외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야, 이거 맞습니까? 왜냐면 좀 전에 볼 때마다 좀 달랐거든요. 와, 이게 5분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볼때 보합이었는데 지금 깜짝 깜짝 놀란 게 20분 만에 대박 깨졌어. 0.54까지 빠졌습니다. 야, 그죠?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 0.54%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64% 하락 중입니다. 자, 금 가격은 상승세 유지하다가 지금 하락 추세 전환되고 있는 초입 부분이고요. 유가는 밑으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빠져가지고 지수가 크게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유 관련주도 있고 오일머니가 좀 돌아야 전 세계적으로 투자도 좀 확대되고 하는데 현재 미국 시장 낙폭 선물 시장에서 낙폭 좀 있습니다. 자, 닥터K가 지금 시장 상황 크게 좋게 보지 않고 현금 100%까지도 이야기했다가 전일 코스피 강하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코스닥은 차익 실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인버스 코스닥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종목은 상승하기 때문에 종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슈프리마가 코스닥인데요.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자,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패스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금 플러스 중인데 이것은 휴대폰 부품 내지는 지문 인식 연동되는 여러 가지 전자 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 유달리 휴대폰 부품 약했는데 그죠? 슈프리만 잘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다가 좀 들어갔어요, 다시. 일단은 뭐 성공적인데, 20일, 60다 돌파하고, 여기 3만 한 6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뻘개요. 그죠? 자, 그 와중에서 LG 생활건강 차익 실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샘표, 사자마자 5% 이상, 물론 최고점 9%인데 5% 먹고 그냥 딱 차익 실현하고 그냥 패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샘표 미국산 대두 수입하지 않겠다면 샘표 이게 간장 대두하고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크게 올라온 부분 낙폭 심한 거 리바운드 나온 거 한번 먹으러 들어갔고 나머지 패스. 야, 이 뭡니까? 8% 올라가죠. 야, 참 그러니까 어이없어요. 어저께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그냥 청산하고 끝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뭐 사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5% 먹은 걸로 끝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자, 근데 나중에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힐링님이 샘표 들어갈까요? 했을 때 샘표보다는 어저께 까지고 있으니까 샘표보다는 경롱 이랬는데 샘표 날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아, 됐고요. 흥분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아휴, 자, 대림산업 유달실이 이라면 경상도인데 유독 건설주에서 강합니다. 들어갔어요. 부럽습니다. 그죠?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들어갔어요. 그죠? 브러스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싹쓸이도 이제 자동차가 가장 괜찮아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환율 수혜도 볼수 있다고요.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현대차가 2.7% 아마 영업이익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50원 넘게 올랐어요. 곱하기 하면 15% 가까이. 그죠? 영업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주 쉽사리 안 무너져요. 그리고 다른 전 세계 메이커들이 주춤할 때 현대차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개선되고 좋아 보인다. 좋은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현대차 가져가야 돼요. 샀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개판인데, 그죠? 닥터케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풀었습니다. 슈프리마, 코스닥 중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4% 이상, 5% 가까이 끊어먹고 다시 이거는 가져갈 만하다 해서 들어간 종목. 외국, 기관 매수에 좀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죠? 경농, 남북 경협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아주 격하게 싸우고 있고, 중동 쪽에도 지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판국에 북한까지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력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북한을 일부러 달래고 있는 뉘앙스거든요, 트럼프가. 자,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탄도미사일 이거 맞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그러니까 위반이다. 제재 상황에 대한 상황에 준한다 했는데, 북한 아저 뭐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작은 무기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잘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달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경협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한번 반등 넣으면, 힐링님 이거 경농 여기 올라가 17,500원까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경농은 한번 해볼 만하다. 추세가 여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그래도 관심이 좀 있어요. 추세도 우상향 지속 중이고, 그죠? 비료 아닙니까? 비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만 돌파하고 나면 이제 완전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양호, 그죠? 일단 양호입니다. 여기 샀으니까 사자마자 풀었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타면 17,5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5일선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18만 2천원 정도 깨는지, 깨고 내려오면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돼요. 그냥 쭉쭉쭉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히 반등 나와서 다행이죠. 안 다행인 경우 한번 볼까요? 안 좋은 경우 볼까요? 안 좋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13만 8천원, 38만 5천원. 자, 이런 데서, 자, 샀다가 밀리길래 던지니까, 와, 반등 나오네? 여기 인근에서 사서 안 던집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4만원이나 이런 데서 사서 빠지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안 던져요. 왜? 야, 앞전에 보니까 이거 올라가대. 버티고 있으면 올라갈 거다. 올라가기 뭘 올라갑니까? 그죠? 38만원, 이거 안올 가능성, 단기간에 안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인근에서 제가 30만원 5월달 안에 못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왔습니까? 근처도 못 갔어요, 30만원. 제가 1월달에 이야기했습니다. 30만원 못 간다고, 5월달까지. 그죠? 자, 38만원 언제까지 못 가는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년까지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반 동안 지금 조정도 아니죠. 하락 추세로 완전 확 밀리고 있는데, 물론 큰 의미로 보면 조정입니다. 조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크게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1년 반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타는 것부터 25만 원권까지 가는 것부터 벌써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항권 다 30만 원권 저항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내년까지 상당히 길게 보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38만 원, 그죠? 언제 옵니까? 그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맨날 체크하는 사람 아닙니까? 추세 무너지고 19만 2천원 이런 거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던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사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어제 여기 인근에서 사놓으면 된다고요. 그죠? 18만 2천원권 정도에서 그걸 할 자신이 없고 그렇게 못 해내니까 그냥 깨지는 거 그대로 두드려 맞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 투자를 할수 없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안티가 뭐 100명이 끌든, 그죠? 이제 뭐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저를 까내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 방송을 그렇게 안 보시는지 대묻고 싶어요. 방송 내용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뻑이 아니라
시장 판단이라든지 분석이 정말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왜 방송을 100조에도 안 하느냐. 구독자가 3,000명 가까이, 2,3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왜 안 보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전날,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저점 깰 거다. 그대로 맞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 안 좋으니까 현금 100% 하라.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깨지지 않습니까? 인버스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버스. 어저께는 양봉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같이 사놓고요. 자, 코스닥 사놓다가 아니라 슈프리마 가지고 있다가 푹 빠지니까 차익 실현 바로 해버리고 좀 돌아서는 김이 보이니까 다시 슈프리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수급 안 좋기 때문에 인버스 밑으로 까지는 거. 세율아 듣고 있니? 오빠가 뭐 그래? 발음 꼬았다 그래. 세율 인버스. 어? 내가 찾아봤어. R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방향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왜 방송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신 겁니까? 공부하시기 포기하신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500조에 400조에 나왔는데 100조입니다. 100조에. 상관없어요. 저 조회수에 목말라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그만큼 자포자기 내지는 너무 흔들어대니까 손 놓고 있는 분 제법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한 상황이 더 심화되어야만 주가는 안정권에 들어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어 제끼면서 여기 사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 놓고 딱 손 털고 나가는 상황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요.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일은 코스피 기관에 매수세 들어왔죠. 장대 양봉이죠. 매수하는 겁니다. 어저께 사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코스닥은 장대 양봉 그죠? 떨어지면서 수급 안 좋았거든요.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팔아먹었다. 그것도 안정된 거 보고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차피 다 지나간 거니까 빠른 속도로 조정해야 되겠어요. 자, 코스닥 인버스 가져갈 거고요. 이거 해칭 개념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죄송합니다. 자, 관심 있는 종목들 몇 개 있어요. LG전자도 사실 이제 백색 가전 쪽으로는 괜찮거든요. LG전자가 미국의 현지 공장 가동한답니다. 세탁기 10초에 한 대 넣는다 그래요. 관세 폭탄 때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뉴스 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LG전자 관심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 4천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18만 4천원 안 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 샀던 단가 밑이라고 손절 중이라고 안 던지면 안 된다 라고 딱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손절 못하면. 어떤 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 손실이 너무 커서 못 던집니다. 훅 가지고 있으면 더 수익 났느냐 그 전보다. 아니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폭 더 커질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시장은 괜찮은데 혼자 안 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 조금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 중에 강한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미쳤어요. 그죠? 시장이 연속성이 너무 없어요. 자, 0.51%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0.10% 하락 출발했고요. 미국 올랐는데 빠져요. 완전 멘붕 오거든요. 누가 멘붕 온다?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 개인 투자자도 멘붕 올 거예요. 야, 미국 올랐는데 야간에 보고 막 매수세 들어갔을 거거든요. 콜 옵션 막 들어가고 했을 겁니다. 조져버립니다. 0.6으로. 그죠? 누가? 외국인 형들이 샀냐? 조금? 미국 올라갔다고 좀 샀냐? 조져버리는 겁니다. 1260 한 계약 선물 매도 때리면서 시장 빠지고 있어요. 이야, 이거 뭐 우스갯소리 할 때가 아니긴 아닌데.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한 소리예요. 시장을 막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냥. 누가? 외국인 선물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샘표. 15% 올라갔어. 미치겠다, 진짜. 그죠, 이거 뭡니까? 여기 사서, 그죠? 5% 먹고 좋다고 팔았더니, 이렇게 할줄 누가 알았습니까만. 참, 와, 15% 올라가요. 아, 이야기 안 할랍니다. 보고 있으면 열받으니까 딴 걸로 바꿀게요. LG전자 눌려줘야 되는데. 대득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 4천원 지켜야 되고. 진짜 짜증나요. 그래도 그런 종목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을 닥터K가 잘 간파했다. 그 정도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오니까요. 정확하게 잡아냈잖아요, 그죠?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에 대비하면 포트폴리오는 양호해요. 0.74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그런데 종목들은 그래도 뭐 그만그만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그죠? 셀트리온 플러스고, 경농하고 나머지 조금 1%대 조금 하락 있고, 대덕전자는 보는 겁니다. 아. 아, 시리님한테 진짜 좀 미안하네. 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빨리 진정해야죠. 내 거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시장 밑으로 뺐다가 바로 또 들어올립니다. 자, 저항권이니까 여기 2030 넘어서야 돼요. 자, 코스닥도 여기 오늘 저점 지키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에서 매수세 그래도 좀 들어오네요. 선물 3600계약으로 밑으로 폈어요.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잡아가, 여기서 팔아먹고. 어저께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맞아요.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렇게 날라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야, 상한가 한번 잘 맞을 뻔 했는데 너무 아쉽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요.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지수가 마이너스 0.47입니다. 코스닥은 보합으로 올라섰습니다. 현대차 오늘 좀 낙폭 있네요. 21선 지켜야 됩니다. 21선이 13만원권 지켜내야 되고, 오늘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조금 흔들림이 있어도 좀 더, 이거는, 12만 5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여긴 아마 지킬 거예요. 슈프리마 돌파해냈고,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강하게 좀 나와주면 양호한 상황 될 거고요. 외국계 조금 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슈프리마 이거 홀딩할 겁니다.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5G 뻘긋뻘긋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 이것도 아마 같이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지 싶어요. 강세 업종만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이쪽에 넣어둘 이유가 별로 없는데 셀트리온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만 5일선 안 깨야 돼요. 자, 최근에 외국계 이거 매수 들어온 거 환매수다. 공매도 때린 거 환매수다. 놀래가지고 환매수 좀 들어온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호. 셀트리온도 홀딩. 외국계 오늘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19만 2천원, 20만원권까지 얼마나 잘 반등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경농. 밑으로 추가로 많이 처지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요. 여기 지키만 내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게 안 좋진 않고요.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어느 정도 다 크게 낙폭이 있진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빨리 저항 돌파하면 이거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요. 별로 나쁘지 않아요. 자, 코스닥, 인버스는 더 들어갑니다. 코스닥,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인버스는 해칭 차원에서 좀 더 들어가고 하락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신세계, 여기서 팔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빠서 못 팔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매도 시그널 맞아요. 저항권에서 팔아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크게 좋진 않아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권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 안 했고, 그 대신에 LG생활건강 들어가서 먹어내고, 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낫다. 자, 샘표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강한 상승 이후에 그대로 꽂혔죠? 여기 지지권에서 한번 베팅할 수 있는 거, 그거 보여드렸어요. 많이 못 먹어 좀 아쉽습니다만.
어저께 엑스원 전문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차트화가랑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논의도 하고 하는 시간 어저께 좀 가졌었는데요. 시장 상황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면세점, 그죠? 중국 면세점이라니까 좀 그렇고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쪽이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와, 게임주 중독 질병 코드 넣는다 해도 별로 데미지를 생각 안 하는 겁니까? 넥슨 GT 이거야 뭐, 그죠? 인수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을 조금, 와, 많이 미네요, 자동차를. 자동차 부품도 조금 그렇고요. 헌기 반가. 이거 또 현대차를 왜 이러냐? 어이없네요. 자, 현대차 3% 가까이 낙폭이 있는데요. 21권 여기 지켜내야 됩니다. 밀리게 된다면 61권역인 12만 7천 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참. 자, 현대차는 20일 지지 여부 체크하셔라. 다행히 시장 낙폭 만회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그래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피에서. 선물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죠? 프로그램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80억 규모, 코스닥은 3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 할 거고요. 현대차가 좀안 좋네. 우리 매수 단가 13만 4천 원이잖아요, 그죠? 3천 원 빠졌어요. 2% 조금 넘게 빠진 겁니다. 여기를 세게 밀고 내려오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손절은 여기 12만 5천 원 정도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60일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20일 지지한지 여부 잘 보시고, 다른 종목들 적당하게 나중에 청산하면 여기에서 반등 넣으면 추가 매수하고, 이건 추가 매수예요. 상승 추세 중에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거 추가 매수입니다. 물타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나중에 상황 보면서 빠져나오겠다. 그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요. 오늘 바이오 쪽이 좀 강세. 전기전자가 좀 약세, 자동차가 약세, 중국 면세점 화장품 개통이 지금 강세. 왜냐하면 오늘 오후 2시에 입국장에서 이제 면세점 두개 오픈하거든요. 그 영향입니까? 화장품 쪽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강하진 않습니다만. 강보합 정도 약간 상승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 경협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안에서 국회 내에 수소 충전소 오늘 첫삽 뜬다 그런 뉴스 있고 수소차 개통으로 강보합세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농이 조금 약한 모습 보이는데 나머지는 뭐 그만 해요. 홀딩 할 겁니다. 홀딩. 자, 코스닥은 상승 전환 하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3% 하락 중입니다. 지금 여기를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외국계 선물 매도 4천 계약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땡겨 올려야만 걷어들여야만 위로 갈수 있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분할할
하려는 주주총회 어저께 있었고요. 노조와 극한 대치를 어저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뉴스 봤습니다. 조선 업종 별로예요. 철강 업종 별로고요. 석유 화학 쪽도 별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괜찮은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가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좀 많이 두들 맞고 있네요. 그동안 잘 못 갔던 제약바이오 강한 반등세 나오고 좀 갔던 자동차 확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잘 가네요. 야, 참 셀트리온, 그죠? 흐름이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어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셀트리온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채팅 날려드렸습니다. 어저께 찾는 분 계신가 몰라. 샀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한 3% 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6,000원 올라가니까 그죠? 3% 넘게 올랐네. 보이시죠? 1시 14분에 셀 추가. 셀 추가 1시. 그죠? 14분에. 정확하게 여기 시점입니다. 1시 14분. 딱 올라타는 거 딱 보고 사 그러잖아요. 사면 올라가는 건데.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잘 익혀 놓으십시오. 이런 데 사는 자리입니다. 그죠? 어저께 시그널 드렸던 자리가 이런 데입니다. 여기서 사 올라가고, 그죠? 경로는 좀 빠졌습니다. 슈프리머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 살 수 있다 했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했고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대로 날아가고 다시 사놓고 좀 빠지네 또. 홍기 무슨 제약주 들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세, 오늘의 최고 강세 업종입니다.
전입신. 야, 현대차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래도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어요. 밤앱신 얼마에 들고 있는데? 칭찬 못하겠는데?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 형기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자꾸 달라들면 절대 성공 못한다. 너한테 초치는 게 아니라. 요새 좀 먹어낸 거 몇 개 있지? 무슨 항공이냐? 에어부산이었냐? 뭐였냐? 몰라, 이거는 뭐 일단 패스하고, 이거는 항공주 뭐 하나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으니까 말 안 하잖아. 근데 59,700원. 뭐 이날 샀단 말이야? 이날? 걔 박살나는데 여기 샀다고? 절대 칭찬 못한다. 절대 칭찬 못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 선택. 에어부산 맞지? 그건 잘했어. 이거는 잘했다잖아. 그지? 왜? 상승 추세잖아. 이런 걸 해라고. 이런 걸 해도. 근데 물론 이거 사서 너 본전보단 위에 수익권이지만 잘했다고 절대 이야기 못해. 버릇을 그렇게 들여야 돼. 자꾸 꼬꾸라지는 거 받아가지고 잘 먹는 기분 때문에 자꾸 이런 거 받잖아. 나중에 큰일 나는 상황 생긴다. 거기까지. 그리고 지금 막 저점 매수해 간다 그랬잖아.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사실은. 짧게 짧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지. 막 사들어가면서 묻어가는 상황이다. 요 처음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나. 수익 나서 다행인데. 가장 대전제가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돌파 여기 하든지, 돌파하고 눌림목 주는 여기 들어가든지, 돌파는 여기 들어가든지 해야지. 아직 안 들어가잖아. 왜안 들어가는가 하면 이만큼 눌려주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게 훨씬 잘 간다, 나중에. 아까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 그거 반등해서 좀뭐 어떻게 넣을지 몰라도 잘못하면 끝장난다고. 코스닥, 다시 하락 전환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을 그냥 작정을 했네요. 자동차를 좀 많이 팹니다. 현대차 3%니까 그렇게 심한 정도 아닌데, 기아차가 5.2% 빠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나머지 자동차 부품 관련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뉴스 있나요? 현대차 뉴스 한번 보죠. 외국계는 지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뉴스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정석적인 상황은 저항받는 게 정석이에요. 밑으로 강하게 빠지면 안 되고요. 특히 오늘 저점 찍은 여기 자리 뚫고 안 내려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상승 쪽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추가로 흔들리면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상승 전환으로 시그널을 볼수 있는 5일선 강한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5일선 양대 시장 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 위로 5일선 위로 올라타야만 추가 반등세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힘없이 5일선 밑으로 또 그냥 꼬꾸라져 버린다면 시장상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해외 선물, 야, 확대되고 있어요. 0.76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 나스닥 0.82 하락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신규 매수하면 안 돼요. 미국이 꼬꾸라지겠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월 1일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600억 달러 규모 관세 매기는 첫날이에요. 6월 1일이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수입하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 대두 미국산 수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원투펀치 막 날리고 있습니다, 서로. 길게 들고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단기 저항대까지 왔어요. 20일 인근까지 왔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많이 안 밀려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20일 저항권이니까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스무스하게 밀려야 되고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은 잠깐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 전략 유효합니다. 할줄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닥터케 유료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지금 캡처 화면들 보이시죠? 이런 화면들 실시간으로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실시간 리딩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드신다면 같이 하면서 단순하게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 왜 사야 되고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공부가 될수 있도록 결국은 나중에 홀로 서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조력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다음 카페도 있고요. 닥터케이 1대1 카톡으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 조금 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강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컨트롤하는 시간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